다음 주말에 시간 되면 어디 가까운 데라도 데리고 가실래요? 사랑 고백도 수줍게 하던 한효주가 따라다녀요 내가? 지금 그쪽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내가 지금 그쪽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남자에게 들이대는 뻔뻔녀로 변신. 남자들의 로망. 연애 안 할래요? 한효주를 애타게 만든 그 남자의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소방관들의 긴급 출동. 하지만 하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 이런 사람 꼭 있죠.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해서 그녀는 결국 잘생겼지 이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되죠. 사실 한효주는 1년 전 오직 그대만으로 멜로 여왕의 자리를 노렸지만 내가 책임질게요. 천하의 소지섭도 흥행 성적은 책임지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궈야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번엔 발랄 뻔뻔한 의사로 변신하며 안 보고 어떻게 구해? 한강 다리 위에서 아찔한 와이어 액션까지 도전하는 열정을 보이는가 하면 나는 귀여운 구석이 있지 않나. 귀여운 구석까지 발산하며 다양한 매력을 선보입니다. 반면 고수 역시 멜로에 도전했지만 보지 말라니까? 여자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아는 기억이 있죠. 하지만 이번엔 연애 안 할래요? 이런 적극적인 애정 공세에 영 적응이 안 된 눈치인데요. 그냥 사회에서 확 격리를 시켜야 돼. 그 이유는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지만 정작 아내를 구하지 못한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날 싫어해. 전공법으로 밀어붙여 빼도 박도 못하게 왜 이렇게 거머리처럼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녀요 내가? 지금 그쪽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내가 지금 그쪽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브라보. 그녀의 열혈 구애 끝에 겁나지? 저딴 녀석한테 끌리는 거. 강일의 마음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고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생명을 구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의 위험과 고독 속에서 점점 동질감이 생겨나게 되죠. 하지만 이번만 잘 넘기면 내 손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수백 명은 될 거야. 그런 사람 곁에 두고 싶지 않다. 이미 상처의 기억이 깊은 두 사람에겐 그것이 더 큰 장애가 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어? 오늘 보고 내일 죽어도 좋은 거.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줄 영화 반창고였습니다.